안녕하세요. 짧은 연상인 줄 알았는데 꽤 기네요. 녹음해달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가 화장을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화장이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얼굴이 너무 큽니다. 자, 이제 솜을 꺼내고 이제 스킨을 흔들어주는 겁니다. 자, 솜을 다 부으고 이렇게 스킨에 발라주는 거예요. 저렇게 바른 건 그냥 개인마다 다른데 저는 그냥 손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쟤는 저 샘플을 몇 개월 동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커서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쟤는 항상 제가 라면을 끓이면 한 입만 달라고 합니다. 그럼 반이 없어집니다. 큰 얼굴에 꼼꼼히 발라줍니다. 얘는 밥을 안 먹고 맨날 이런 것만 먹습니다. 잠도 많이 자면서 다크서클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화장품으로 가려버립니다. 웃기네요. 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빨간 강낭콩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딸기를 사왔는데 딸기를 자기가 3분의 1을 다 먹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화장하는 영상인데 저는 화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저렇게 막 두들겨줍니다. 이태원 클래스 보라고 난리치길래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저렇게 다크서클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맨날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 합니다. 그럼 저는 안 사옵니다. 갑자기 정가영이랑 정수영이랑 싸웁니다. 그런데 이분은 술을 마시면 화장을 안 지우고 잡니다. 렌즈도 안 뺍니다. 이 친구가 벌써 성인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한 개도 안 통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토끼 이빨입니다. 이 친구는 화장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치대를 왜 저기다가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눈이 부으면 쌍꺼풀이 맨날 사라져서 본인이 쌍꺼풀을 맨날 창조합니다. 녹음을 많이 한 것 같은데 2분밖에 안 됐네요. 내일 정수영 씨 노트북으로 몰래 피파를 할 예정입니다. 앞머리 때문에 눈썹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열심히 눈썹을 그려줍니다. 보이지도 않는 눈썹을 너무 신중하게 그려줍니다. 바람에 머리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7번째로 웃깁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눈을 키워줄 시간입니다. 화장으로 아주 사기를 쳐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걸 꺼내버립니다. 큰 얼굴을 마구마구 깎아줍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이분은 코도 많이 깎아야 합니다. 콧대를 아예 그려버립니다. 항상 저렇게 남자들을 속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코도 많이 깎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과합니다. 콧구멍에 들어가지 않게. 아까 그거입니다. 빨리 녹음을 끝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살색을 오른쪽부터 발라줍니다. 꼼꼼하게. 왼쪽도 꼼꼼하게. 한 번 더. 자, 팔레트에서 색깔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제 눈 다크서클처럼. 자, 거울을 보고 꼼꼼히 발라줍니다.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는데 오른쪽도 발라줍니다. 이제 판다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울을 보면서 꼼꼼히 손으로도 한번. 역시 화장을 안 하니까 눈이 작아 보이긴 하네요. 저렇게 한 번 더 그려줍니다. 지금 막 애교살이 저렇게 그리면 생기는 줄 알아요. 이제 쌍액을 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쌍꺼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쌍액을 한다니까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건 매니큐어군요. 매니큐어를 눈에 바르네요.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오른쪽 눈에도 발라주고 입술색이 아예 없어요. 더워가지고 거울로 부채질을 하고
또 팔레트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로 눈에 다시 발라줍니다. 갈색을 바르는군요. 이번엔 빨간색, 아니 분홍색 면봉으로 바르는 거군요. 오, 이제 눈썹을 찝어줍니다. 속눈썹 붙일 거면서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다가 표범 눈을 그려줍니다. 근데 얘는 화장을 하면서 진짜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 생각엔 얘는 자기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녹음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수영이 집을 나가서 자취를 한다고 합니다. 에어팟은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화장품은 저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그리고 얘 다음 주에 쌍수한대요. 얘는 근데 쌍꺼풀이 있다고 하면서 왜 쌍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런 친누나 친언니 있으면 재밌으실 것 같죠? 너무 무서워요. 우리 산초가 제일 착해요. 저는 이제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지겨워서 빨리 학교가 가고 싶네요. 여러분은 잘 지내시죠? 아직도 입술색이 없으니까 이상해요. 왜 속눈썹을 붙일 거면서 아까 그걸 왜 찍은 거야? 쌍액을 이용해서 잘 붙여줍니다. 이 정도는 가뿐한 척. 아까보단 봐줄만 해줬어요. 정수영이 시끄럽게 했어요. 여러분 저건 진짜 점이 아니라 가짜 점입니다. 이제 볼을 빨갛게 해가지고 저렇게 부드러운 여자인 척. 나는 원래부터 볼이 빨간 여자인 척 하는 겁니다. 자, 저렇게 다시 갈색으로 눈을 다시 칠합니다. 오른쪽도 다시 칠하고 또 매니큐어도 칠하고 오른쪽도 칠하고 지금 속눈썹이 자꾸 찔린다면서 막 저걸 자꾸 뽑습니다. 뽑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거군요. 뽑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누나가 없어도 녹음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수입니다. 그런데 진짜 카메라 때문에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네요. 잠시 할머니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색깔을 조금씩 놓고 있어요. 핑크색인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두 개를 바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바릅니다. 또 이제 세 겹을 바릅니다. 처음부터 저걸 바르면 되지 뭐하러 세 개를 바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풀어가지고 자기가 머리를 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이제 먹는 건 그만하시고 제대로 뚫려지지 않은 걸 억지로 껴놉니다. 안 아픈 척하면서 입술에 또 뭐 매끈한 걸 발라주고 산초는 누워있습니다. 꾹꾹이를 하면서 머리를 어떻게 묶을지 고민하는 중인데 리본은 진짜 잘 안 어울려요. 몇 개를 쳐먹는 거야. 원래 저거 한 입에 다 넣습니다. 뭐 나는 뷰티 모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아까보다는 괜찮아졌네요. 저 리본이 되게 거슬리는데
이제 화장이 다 된 것 같아 보입니다. 리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풀은 것 같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어머나, 아빠랑 산초네요. 아빠는 산초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산초는 아빠랑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갑대요. 저는 이불 같은 치마는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